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기재부 예타는 양평군 양서면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세요. 위에 있는 거가 기재부 예타가 끝난 거예요. 2008년도부터 준비해서 2019년에 예타 들어가고 2021년에 끝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는지 아세요? 양서면에는 인구가 13,000이에요. 그 밑에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예, 뭐 시간 아니 김영선 언니 말만 하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예, 잠깐 중요한데 무슨 왜 그러세요? 그 말만 하시는 분이 자 잠깐만요. 의원님 저기에 보세요. 자료 국토교통부 써 있는 거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제가 그린 자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자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저기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재산 등록한 거예요. 재산 등록한 거에 임야 강상면 강상면께 그 다음 장도 있죠. 저렇게 강상면이 쫙 있어요. 저게 약 7,000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건 대통령 재산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낸 자료는 제가 그냥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저거는 재산 등록된 자료고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돌려보내주세요. 저기는 자료 국토교통부예요. 처음에 국토 기재부 예타가 양서면으로 있다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한다고 빨간 줄을 가지고 다시 전략환경평가를 한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이제? 제가 묻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재부 예타가 된 건데 그렇죠? 예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바뀌어서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에다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땅에 제가 아까 보여준 붉은 면이 약 7,000평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에요. 저는 저렇게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디에 무슨 힘이 있길래 저는 기재부가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바뀌었으면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우리 추경호 장관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냐 뭐 지나치게 뭐 이렇게 상상 이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제공했고 벌써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